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자기 재산을 내서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주영 씨는 현대건설 주식의 절반인 500억 원어치를 출연해서 병원과 실업학교, 연구소 운영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기 쟁탈 제4회 전국 남녀 웅변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전국 웅변협회가 마련한 이 대회에서 전국 초, 중고등학교와 대학 일반, 군경 부문의 연사들이 국민총파와 총력안보, 그리고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룩하자고 외쳤습니다. 인천에서 강원도 영월까지의 국도에서 화물 무게 520톤이나 되는 거대한 수송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 화물은 한국전력이 건설 중인 영월복합화력발전소에 설치할 기재들인데 운송비 9억 원이 들었으며 운송 도중 도로와 다리를 보수하는 등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. 이 발전 기재는 한 달 열흘이 걸려서 무사히 영월까지 옮겨갔습니다.